이번 시간에는 로터리 엔코더로 서브 모터의 각도를 제어해 볼 거예요. 로터리 엔코더를 빙글빙글 돌려서 서브 모터를 회전시켜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노, 로터리 엔코더, 서브 모터, 메일 투 메일 점퍼 케이블 3개, 메일 투 피메일 점퍼 케이블 5개가 필요해요. 연결 방법이에요. 로터리 엔코더의 플러스를 아두이노의 OV에 연결해요. GND를 GND에 연결해요. SW를 5번 핀에 연결해요. DT를 4번 핀에 연결해요. CLK를 3번 핀에 연결해요. 서버모터의 빨간색 선을 OV에 연결해요. 갈색 선을 GND에 연결해요. 주황색 선을 9번 핀에 연결해요. 연결하는 거 참 쉽죠? 업로드 방법이에요. 노칸다의 로터리 엔코더 예제를 업로드 해줍니다. 소스 코드는 지금 동영상 본문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노칸다의 로터리 엔코더 예제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